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짱입니다. 골사 리그. 네, 어설퍼요. 아직까지. 자, 우리 골사 리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번에 출연하셨던 골사 리그 스코어 김현주 프로님 1위. 2오버, 임주환님 4오버, 손세현님 5오버, 최준익 프로님 아이고, 6오버.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빨리 출연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좀 이게 우리 상반기 네. 하반기를 좀 나눠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라. 참 이게 어찌 보면 예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여섯 개나 쳤어요? 네, 나인 오래. 네, 좀 안타깝죠. 하지만 또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아, 하고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영원히 남고 있는 그런 스쿼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골사리그 아. 초대 손님 야 만만치 않아. 아우,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왔어요. 아, 이분은... 난 진짜 꼭 보고 싶었어요. 아, 이분은 예, 되게 핫 이슈였어요. 야, 너무 핫 이슈였어요. 그 핫 이슈를 네. 제가 조회수를 엄청 늘려줬을 걸요 아마. 어 그래요? 네. 왜요? 재밌어서. 어 재밌어서 계속 봤구나. 네, 재밌어서 네. 계속 봤. 야 저도 댓글을 계속 봤어요. 어 네. 예. 네. 또 한 분께서는 또 한 분도 의외의 그 꼼꼼한 어떤 레슨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인기가 꽤 많으셨던 아우. 두 분이에요. 두 분 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아우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네. 난 비거리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비거리도 보고. 네. 그 이제 우리 항상 그런 내심 있잖아요. 그 얼마나 잘 치나보자.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레슨 쪽으로는 그렇게 네. 성공했는데 이제 네. 우리 나쁜 그 하프로님의 그 악마 감성 있잖아요. 그 얼마나 잘 치나보자 있거든요. 또 우리 하 선생님 이 무대에선 네 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아. 하고요. 자, 바로 오셨을까요? 우리 불려보고 바로 우리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으로 어이구, 옮겨야 돼요. 어이구, 야, 야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 너무 무서워. 어이구, 자, 야.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헐크롬 김유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시 노원구에서 온 김태은 프로라고 합니다. 네. 아, 앉아주세요. 아, 예. 이제 뭐, 보충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뭐 다 보셨겠지만, 우리 김태형 프로님, 네. 그라치 선생님. 아우. 네,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 그 김용훈 프로님은, 오케이! 예. 오케이! 네,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사실 그,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태형 프로님께서 그라치로 너무 인기가 있어서, 입에 배신 게 그라치인데, 맞아요. 요거를 예. 좀 변화하고자, 오케이. 그 당일날에, 그렇지인데 오케이로 급하게 예. 바꾸셨다. 아 예예 예. 힘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예. 그렇지가 나올라 그래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아마 골사리그 보셨죠? 아, 네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아 네. 이거 처음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죠. 자, 두 분의 근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프로님. 예,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쉬고 있습니다. 아유, 저런. 저도 뭐 우리 연습장, 저도 뭐, 예, 예 뭐 다 있고 우리. 저도 쉬고 전에, 있는데요. 뭐. 다 쉬고 있다는 점. 아, 네. 예. 네. 아이고, 저는 뭐 아이들과 예, 못 놀았던 아. 그런 이제 놀이들과. 저도 아이들과 지금 집에서 화목하게. 정민아, 소민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준우 사이. 참나 그 참 어렵네요. 성 참 네. 어렵습니다. 예. 이 기회만 생기면 네 이거 본인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자 좋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바로 한번 우리 골사리그를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보통 이 코스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요? 랜덤 다섯 번을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랜덤 다섯 번을 눌러서 G투어 참가하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별이 일단 네 개 이상이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랜덤 다섯 번을 눌러서 별 네 개 이상을 제가 고른 거예요. 아하. 좋습니다. 하필 캐슬렉스 제주 하필 네, 긴 것 같아요. 근데 아하. 요즘 제주도 예 좋죠. 어 좋죠. 네. 아우 좋죠 좋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부르님은 스크린 몇 번 좀 쳐보셨나요? 공교롭게도 많이는 못 쳐보고 네. 그냥 뭐 레슨을 하는 게 바빠가지고.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때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네.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장님만 좋은 거. 아 사장님. 아 이거 우리 사장님이 아 무슨 뜻인지 확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 연습장이 계셨는데 아, 예, 이게 솔직한 마음을 하고 말씀하셔가지고 개인 행동이 안 됩니다. 오, 안 되죠. 같이 잘 먹고 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도 사장님은 잘 되셨지만 되게 그 소중한 예. 프로님이 되셨죠. 예. 김용훈 프로님 출연하고 나서 어떤 일 벌이셨나요? 아우 저는 막 서울에서도 막 레슨 받고 싶다고 연락 오셔가지고 네네. 아우 그래가지고 막 아우 놀랬습니다. 혹시 지금 G투어 두 분 다 뛰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준비 한번 해보려고. 네. 예. 등록돼 있어요 지투어? 아 예, 등록. 아 그럼 탈락. 등록 안 돼. 등록 안 돼. 아 10만 원 벌. 아 10만 한 명. 여기 또 선생님께서 하는 일이 그 지투어 선수 양성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플레이할 때 그 지투어를 얼마나 그 미래적으로 선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평가를 하고. 아 예. 예. 네. 한 명 소개할 때마다 10만 원 써 골프존에서 이제 그 예, 소개비를 받는 거. 그거는 뭐 손 내면 안 되고요. 아 예. 이쪽 영역. 아 예. 예. 네.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는 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저는 내심 걱정스러운 게 네. 레슨이 그 좀 레슨 찍고 그러니까 이 무덤이 될까 봐 나는. 예. 상당히 많이 골사리가 한번 외치면. 그럴까요? 네. 자. 얼마나 잘 만지 보자. 좋습니다. 우리 2번 카메라 갈게요. 2번 카메라요. 예. 지금 카메라 다섯 대 중에 2번 카메라. 골사! 리그다! 예! 좋습니다. 비슷해요. 괜찮은데? 자,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무슨 뭐 예 뭐 미스가 한번 나거나 이런 거 이거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예. 네. 아. 몰리건 하나씩 있다라는 점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자. 그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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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좀 이제 좀 잘 좀 쳐봐요. 이제 못 치는 걸로 웃기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빌드에서 이겼잖아요. 왜 자꾸 이겼다고요? 그럼요. 비긴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왜 방송이 지금 아 왜 방송을 안 봐요? 제가 제 유튜브를 안 봐요? 그 제 유튜브 좀 봐줘요. 아, 네. 아 맞네. 내 졌네 한타차로. 저도 확인했어요. 내 한타차로 졌네. 그러니까 다 보시는데 혼자만 해. 내가 왜 스코어 잘못 알고 있었지? 자 갑니다. 아 이거 우리 앞으로는 또 몰랐던 예를 세. 오. 어, 괜찮아. 멋있어. 아, 공이 날아가는 게 뭐 있어? 괜찮아. 레슨 고수님들이 나오셔서 그런가? 오야, 왜 저? 야, 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죠? 아니, 몸도 안 푸시고 이렇게 그냥 도. 어, 아닙니다. 그냥... 뭐 몸을 풀었어요. 네, 풀었어요. 자, 일단 뭐 저는 저는 하프로님 되게 기대합니다. 아,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예.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첫 톨, 나 왜 맨날 첫 톨에 왜? 있어요. 저희 몰리건 있어요, 몰리건 있어요. 괜찮아. 왜 맨날 첫 톨에? 오! 오, 없어, 없어. 넓어, 넓어. 뭐야, 여기? 오, 다행이다. 왜 우비가 없어? 오, 오, 이거 지금 어디예요, 여기? 오, 캐슬렉스야. 제주도라서 그래요? 네, 제주도라서 그런가? 오, 다행이다. 요, 큰일 날 뻔했네. 좀 그런데? 왜? 아,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오, 억울한데? 나 왜 맨날 첫 털마다 오냐? 야, 자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 김유근 프로님. 아, 야, 자 우리 지금 두 분의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예, 서로 아, 영상으로. 아, 초면이에요. 아, 예, 아, 예, 초면인데, 아, 예, 예. 되게, 아, 예,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 아, 진짜. 자, 우리 누가 멀리 치나. 아, 네. 근데 김유근 프로님 멀리 쳐요. 장타 선수. 네, 장타 선수인데요. 네. 그럼. 아, 근데 참고로 저는 오늘 짧은 거 44인치.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오늘 멀리 치러 온 게 아니라 그 네, 스코어 때문에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치기 전에 그렇게 굳이 말해서 스코어 때문에 그러니까. 스코어 때문에 잘 친다고 말했기 때문에 스코어를 잘 내나 봐야지. 그렇죠. 네. 얼마나 잘 치나 보자. 오, 잘 쳐. 오, 뭐야? 오, 뭐야? 짧은 치인데. 우리 헌터 선수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오, 당한데. 나보다 더 똑바로. 아이고. 310m. 아이고. 무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무덤이 될 것 같다고. 아, 이거 지금 자, 그렇지, 그렇지 선생이 나옵니다. 아, 궁금해요, 그렇지. 행동주의 골프지 않습니까? 예. 자, 행동을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어우, 실제로 저도 실제로 봅니까? 하체가 단단하네요. 실제로 처음 뵙습니다 지금. 아, 궁금해요. 오우, 야. 오, 약간 높은 탄도 백스핀. 백스핀. 아. 백스핀 4천 대 너무 백스핀 많이 걸렸어. 오 세이 백스핀 아 4천 아 백스핀 그렇지 선생님 그렇지 아이고 아 제가 설마 네. 설마 이럴 줄 몰랐죠. 아 설마 네. 설마 저기 아이디가 그렇지라고 예 네.
그럼 이 거리도 제가 계산을.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지금 현재 160을 보고. 아, 그렇구나. 162m. 바람도 제가 계산을. 그렇죠. 그렇죠. 저 바람 그렇죠. 감성적으로 얼마인가요, 선생님? 이 바람을 어떻게 봐야 되네? 지금 파란색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저렇게 바람이. 아, 이렇게? 이렇게. 예. 훗바람이 굉장히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G2 모드는 바람이 기본 7 이상이에요. 7 이상. 7 이상. 네. 7m가 아, 왼쪽, 그럼요. 오른쪽 네. 뭐 7m가 일단 왼쪽으로 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리막은 12m죠. 그렇죠. 네. 내리막 12에. 그럼 결과적으로 거리는 대략 한 150 조금 안 되게 치면 네.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자, 150 조금 안 되게 치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 참고로 저거 방향 아이고 당황하셨는데. 네, 지금. 네. 어, 이거 잘못 아, 지금 다시 또 야. 잘못 가져왔어. 아, 이거. 아니. 아하, 이거 지금 어리버리. 어리버리. 안 들렸으면 그걸로 치셨을 야. 텐데 그죠? 네, 쳤죠, 쳤죠. 아니면 이거 방향을 요 돌려놓고 치셔도 되거든요. 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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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린에서만 안 되고. 네, 맞아요. 아, 그린에서만 안 되고. 그린에서만 안 되고 다른 데선 다 돌릴 수 있어요. 자, 7번이거든요. 7번 쳤어요? 네. 네. 괜찮나요? 좋아요. 좋아요? 방향이 약간 바람이 많이 타서. 진짜 바람 많이 탔다. 바람 되게 많이 타네요. 야, 16m 나이스 온 나죠? 예, 154. 맞네요. 아, 일단 문제는 이제 140. 전에요. 이게 저 어떻게 탈 수 있나? 140. 그거 되게 소중하게 껍데기를 헤드 커버를 계속 다 그 아이언헤드도 끼우시네요. 제 별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되게 성격이 깐깐하시네. 그러면 빌드 가가지고 다 합니다. 다 키워. 커버를 베끼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동작을 와, 해야 대박이다. 될지를 이제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야, 실제로 저는 차에서 트렁크에 놔둬도 다가다가라고라도 그냥 가거든요, 막.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다가다가다가 차 운전하는 동안 다가. 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네. 자, 저는 지금 153m의 내리막 12니까 140을 들고 바람 제가 볼 땐 저건 한 8 정도 바람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측 살짝 돌려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페이스 살짝 열어서 치겠습니다. 어우, 그러네. 그런데 푸시가 너무 그렇죠? 많이 났어요. 푸시가 너무 많이 났죠. 첫 네. 출발이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뭐 야, 요거 우리 실전이면 에라죠? 예, 에라입니다. 아, 이게 실전이었어도 요게 지금 앞에 나무가 앞인가요? 뒤인가요? 그러면 이걸 돌려보면 돼요.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네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네요, 바로 옆에. 스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될 것 같아요. 근데. 야, 바로 옆에 있네. 이거 왜 그 짤 이런 거 보면은 나무에 붙었는데 막 이런 거 굿샷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지금 나무에 붙었어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무 맞나요? 맞을 건데 안 맞게 쳐야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맞을 건데 안 맞게 쳐야죠. 안 맞게 쳐야죠. 자, 140에 내리막이 10, 130, 130이잖아요. 130. 슬라이스 훅바람이 강하고요. 네, 130이니까 이럴 때는 오른쪽으로 밀어치면 돼요. 와, 그렇지군요. 이야, 그렇지네요. 근데 거리를 너무 대충 생각했나요? 나이스. 자, 저는 기가 막힌데 방향은 딱 맞았는데. 50의 훅바람. 이야, 일단 김유근 프로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저는 뭐 제일 좋은 자리예요. 예. 그리고 뭐 또 G2도 한번 도전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네. 올해는 열심히 한번 그래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제가 뭐 열심히 G2 이게 은근히 상금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올해 상금을 작년에 얼마나 벌어들였는데.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붙어서 좀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G2가 80에. 사람들이 알기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90m. 예. 90m. 몇 번 치세요? 몇 번 치세요? 저 52도 하프. 52도 하프. 예. 저희 방송은 말을 하면서 해야 돼요. 예. 52도 하프. 52도 하프. 일단 요 감성은 일단 어때요, 선생님? 이게 탑법이 괜찮아요? 기가 막힌데요? 들어왔어. 와. 안 들어갔네요. 탑법이 필드 탑법인데? 저는
항상 피드라 생각하고. 어떻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칩을 해야 됩니까? 퍼팅을 해야 됩니까? 뭐 둘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네. 에이프론이랑 지금, 칩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에이프론인데 네. 에이프론에서는 어프로치를 해도 되고 퍼팅을 해도 되는데 더 유리한 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사가 없는 데서는 퍼팅이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거리감이 문제예요. 이제 맵바거든요. 매우 빠름이거든요. 네. 16m 아, 저 아, 오른쪽에 꺼졌어. 그 공을 한번 가리면 나옵니다. 야지드 집이. 네, 그렇죠. 그렇게 가리면 됐습니다. 아~ 지금 저기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저 색깔이 어디가 높을지 잘 판단을 해서. 살짝 오른쪽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아주 살짝. 아이고 약하죠. 아, 잘했는데 아, 방향은 참 좋았는데. 아 이게 프로니까 안 나가네. 네. 이렇게. 아 전해요. 예. 접니다. 네. 아직 이 거리감이 아마 없을 자,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우리 학영 선생님의 네네. 플레이를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경사에는 15m에 지금 저기 보면 왼쪽 업, 오른쪽 업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S자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 선생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네, 그린입니다. 그래도 오른쪽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 네. 오른쪽을 봐요. 네. 오, 예. 15m 자, 버디 챈스. 16m죠. 오 강하게 어? 쳤어요. 어? 센데? 그... 선생님. 제가 장갑을 껴가지고. 선생님 아~ 이거 누가 봐도 셌어요. 아 거리가 드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살살 쳐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실력이고 우리 하 선생님이 그 임주하 손세현님 나올 때 네. 약간 많은 흔들림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때 그걸 이어서 가나요? 뭐 오늘 계기로 더 발전하는 모습. 뭐 그렇죠 발전하십시오.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이렇게 세이브. 아. 아, 나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실패했네. 이게 들어갔으면 아, 진짜. 그러니까 나 이거는 뭐. 아, 나 예. 멋있어 보일 수 있어. 이거 들어갔으면 진짜. 아유 장난꾸러기 그랬는데. 아, 예. 어? 아, 이거, 들어갔으면, 이거 들어갔으면. 아유 장난꾸러기. 네, 아. 자 지금 보면은 11m 오른쪽 봐야죠. 예 오른쪽 봐야 되는데. 예. 네. 그렇죠. 저 언덕이 크게 하나 있으니까. 야, 근데 이게 얼만큼 오른쪽인지는 모르겠어. 좀 볼게요. 오, 좋다. 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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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역시. 아, 나이스 봐. 잘하네. 야,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아, 진짜 예, 많이 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누구 네. 학생입니까? 네, 제가 아니군요. 제가 누구 학생이겠습니까? 아주 많이 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아우. 자, 우리 그라치 선생님은 지금 저 미니맵 보면 그 거길 봐야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네, 저걸 봐야 돼요. 네. 저걸 보시면 색깔이 지금 다 저 연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핀까지. 밑에 내리막인 거죠. 밑에 뒤. 뒤는 내리막. 뒤에는 오르막. 빨간색. 뒤가 오르막. 아, 빨간 게. 빨간. 네. 아, 빨간색 오르막. 그래서 지금은 핀까지는 그냥 평지. 그냥 똑바로 일자로. 근데 그 공이 거기다 놓으면 안 돼요. 좀 더 이쪽으로 올려야 돼요. 위. 좀 더 이쪽. 이쪽. 됐습니다. 그쪽, 됐습니다. 아, 이제. 센서. 네, 얘 예민하거든요, 얘도. 자, 그리고 이제 똑바로 9m만 치면 될 것 같아요.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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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선생님. 근데 너 왜 나 혼자만 보기지? 아 지금 분위기가 또 뭐 선생님이 이런 자리에서 또 뭐 그렇게 굳이 잘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 그렇지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아 근데 선생님이 왜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라치 안 하십니까? 상황을 봐야 되니까. 아 또 그게 내면에서 나오는 네, 거군요. 네, 네 와 이게 아, 선생님 저는 네. 왼쪽으로 한 컵 정도. 한 컵이요? 예. 아하. 일단 어떻게? 뭐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보시죠. 다시 한번 가려보시겠어요? 저 공을? 자 보시면 지금 공이 있는 위치랑 이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뭔가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조잡하게 네. 조잡하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럼 경사가 네.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정확합니다. 아, 정하네. 좀 아시는. 그렇죠. 그거예요. 장교 출신으로서. 어, 장교입니까 또? 네, 야, 그러면 그 등고선을 정확하게 아, 그렇죠. 파악을 하신. 그러나 저 오피스에서만 이랬다는 거. 아우, 이게 지금 구라치 선생님이 서울대 나오시고. 아니, 뭐, 그리고 일단 저는 뭐 경험 삼아. 한 컵? 한 컵. 어, 한번 쳐봐요. 예, 왼쪽, 한 왼쪽을 한 컵 보시죠. 저 그림을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쳐봐봐요. 네. 한 컵을 한번 쳐봐요. 쳐보고 자꾸 실패를 해봐야 돼요. 예. 네. 한 컵 절대 일단 네. 안 들어가요, 왼쪽은. 자꾸 실패를 해봐야. 실패를 여기서. 네. 아, 됐, 아, 그렇죠. 아, 좋네. 그렇죠, 아, 그렇죠. 고집 세네요. 알려줘도. 그렇죠. 알려줘도. 어. 고집이. 어~ 아니, 사실 제가 확실히 말했잖아요. 어~ 아까 그렇군요. 퍼팅 그린이 엄청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자 파악을 다시 한번. 요거는 우측 끝. 아 그렇죠. 아 좋았어요. 우측, 아유 우측, 착한 우측, 학생이네. 어, 이제 네. 좀 안 해. 와 불안한데. 됐스. 아 예. 자. 아 예. 잘했습니다. 아 지금 유일하게 하 선생님이 보기를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 선생님이 저게 플러스로 절대 나오는 일이 우리 임주하 선생님 방송 빼고는 없을 없죠. 네 저희는 네 저희에선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지금 조절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기본 뜻이 있죠. 게스트 긴장하지 말라고. 감싸봐 여기서도 내가 핫프로를 이기면 아유 코스 좋다 여기. 어, 야 여기 제주도 괜찮네. 가보시네. 재밌겠네 여기. 자 지금 현재 여기 뭔가요? 323. 어 너무 귀엽다. 어, 귀엽다. 근데 오르막이 너무 심하네. 자 이게 저는 사실 두 분이 저희 또 선생님이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죠. 네. 선생님이라 지금 뭘 타법을 써야 될지 혼돈스럽고. 홀수는 그라치 선생님 거. 아. 짝수는 우리 김헐크롱 프로 거. 중요한 건 잊어버렸어요. 그라치 선생님을 지금 너무 초반에 나오셔가지고 네. 네. 어깨 턴 회전입니다. 네, 그라치 선생님. 예, 그렇죠. 예. 어깨 턴 회전 가겠습니다. 그렇지. 아, 오. 오. 그거 나쁘지 않아요. 오, 나쁘지 항아리 벙커. 아, 항아리 네! 벙커.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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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가 아닌데 이게 그렇지가 아닌데 이게. 아, 그렇지가 아닌데. 아, 아 야, 저 벙커 장난 아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와 버렸네. 와, 세상에 저런 벙커가 있었네 스크린에서. 아, 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아, 제가 갔다 왔네요. 야, 저것만 피하면 되겠네. 야, 그냥 보기 한다고 생각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보기죠, 보기죠. 야, 야, 잘하면 저 그린을 보니까 야. 더블도 나오겠어요.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아, 이거 정말. 어 이런 거 그라치 타법이 뭐. 내가 아 근데 볼 스피드 확 느네 진짜. 어 찍고 턴이니까요. 어. 그죠. 네. 찍고 턴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뭐 똑바로 치면 되죠. 예 뭐. 그냥 똑바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뭐 어, 문제 없이 참 쉽네. 아우 굿샷. 야 그라치 야 랩을 탄 거야 아닌가? 요거 좀 아니야. 요거는 문제 없습니다. G2에서는 어떻게? 아유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G2로 문제 없습니다. 아 예예. 예. 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마 투벌타가 됐을 거예요. 아, 아, 원벌타? 40초. 어쩜 저렇게? 오 마이 갓. 야. 살려주세요. 어. 잠깐. 살려주세요. 오 쉣. 오 나오만 꼬들었어. 와. 아 예. 아 예. 야 이거 레슨 손님 두 명 줄었네요. 아, 네. 저렇게 와 방금 저렇게 훅 나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아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아 치고. 방금. 아, 자 공이 떨어지고 나서. 네. 여러분들. 아 지금 네. 게스트 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공이 떨어지고 나서. 나서 나서 공이 떨어지고 나서 뭔가 긴장감이 싹 오더라고요. 와 빠르다. 와 이게 찍고 턴 스윙 아니겠습니까? 오, 야 스피드가 빨라요. 근데 백스핀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너무 나는데 오늘 3,900이 백스핀이. 아 천 대 나오면 이거 백스핀만 좀 줄이면 그 찹스틱을 좀 발라드립니까요? 백스핀 확 아, 가져와야 되나? 그 확 줄어드는. 그게 여기서도 먹히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제가 그거 찍고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서나 나가서나. 자 우리 하 선생님 일본을 웃겨준 거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반전의 모습. 저 파포에 홀인원했던 사람이에요. 맞다. 한 시간 반 만에. 113개만에. 아, 기가 막히다. 아, 나이스. 역시 선생님. 예예. 예. 자 이제 제가 문제인데요. 아, 그렇죠. 재밌겠다. 아 요거는 진짜 야, 요 재밌는 꿀잼이네. 꿀잼. 이야. 벙커 턱을 주의해 주세요. 아, 아 이건 저는 그냥 이거는 이럴 때 이럴 때 네. 저는 그냥 평온을 찾으면 돼요. 평온을 찾아서 평온을 이루신 거 같은데. 네. 아니에요. 아니다. 심장님 네. 이거 나무 맞고 각도상 이게 이렇게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터요? 딱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맞추고 저 나무 나무 그냥 타고 올라가지 않아요? 턱. 아 진짜요? 네. 아니 해볼게요. 저쪽으로 핀 쪽으로 해놓고요. 핀 쪽으로 하셔도 타고 아 아니 아니에요. 저... 아니 된다니까요. 어떻게요? 그냥 핀 쪽으로 그냥 핀 쪽으로 돌려놓고 네 그냥 치시면 저거 타고 올라갈 것 같은데. 7번 쳐도 될 것 같아요. 7번. 그러면 뒤로 빠지잖아요. 아니요, 이 나무가 경사가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경사가 이렇게 이렇게 절벽이 아니고 절벽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 진짜? 어 네. 진짜. 돼요, 돼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지금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거기를 맞으니까 맞고 위로 붕 그렇죠, 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좋습니다, 반은, 좋습니다. 반은 먹고 가서. 자, 116이니까 7번을 세게 치겠습니다. 됐어, 됐어. 거기.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돼요. 제가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러면 느낌. 약간만 더 띄울까? 아니, 7번 갈까? 7번 돼요. 근데 아직은 안 해본 거죠. 자, 잠깐만요. 됐다. 맞고 튄다니까 이렇게. 아, 조금 더 세게 쳤어야 됐구나. 야, 우드 칠 걸. 그러니까요. 우드 쳐서 갈 걸. 아, 그러니까요. 될 뻔했어요, 진짜. 오, 진짜. 야, 역시. 이런 상황 나면 그냥 갑자기 116인데 우드를 딱 꺼내는 거야. 죽을 방법은 없군요. 야. 일단 저는 103m인데 예, 100m만 칠 거고요. 48도 하프가 100m거든요, 저는. 48도 하프가 100m? 네. 근데 왜 100m만 쳐? 좀 짧게 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 예, 예.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그린이. 짧게 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높이가 9m니까요. 아, 이제 똑같네. 쳐주세요. 네, 지토가 그래도 꿈나무다 보니. 네. 이렇게 해서. 물 보이나, 물? 러프. 이게 지금 스탠스가 안 나와가지고요. 아, 그래도. 아, 그래도요? 오케이. 한 발을 내려가면 되죠. 아하! 한 발이 그러면 그렇죠. 예. 이 정도 감성은 있어야죠. 아,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왼발 내리막 라이. 됐어. 와. 크다. 아니, 기대. 오! 아. 근데 탄도가 좀 높아서 떴습니다. 아, 그러게요. 왼발이 내리막 라이어라가지고 안 떴어요, 공이. 저 왼발 하나만 안 떴어요. 아, 예, 지금 시설을 할 때 제가 미흡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제가. 갑자기 시설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다 떴어서 하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좀 더 신경을 배려했었어야 돼요. 네. 심지어는 저게 알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90m 남아있는 구라치 선생님 높이가 지금 8. 8. 저 높이를 계산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죠. 그럼 98인가요? 네, 98. 네. 구라치 선생님 몇 번인가요? 아, 어프로치 웨지. 예. 이거는 W 뭐 한 48도? 40도? W 40. 예, 알겠습니다. W. 근데 우리 P. P. 네. 클럽은 뭐 쓰세요? 근데 이거 타이틀 91 타이틀? 예, 알겠습니다. 91 아, 그래서 노출은 이렇게 AP2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피치 크죠? 그죠. 탄도를 워낙 띄우는 스타일. 백스핀 왜 이렇게 잘 걸려? 백스핀이 9,000개나 나왔어. 9,000? 피칭인데 9,000이요? 근데 의외로 그라치 선생님 보통 이제 비거리가 좀 나가는 편이신데 예. 98m 피칭 친 거는 좀 우아한데요? 저는 아예 편안하게 그냥. 아 편안하게 예. 필드에서도 똑같잖아요. 네. 이런 감성은 네. 네. 근데 이게
드라이버는 백스핀이 필드에서 많이 안 묶는데 여기는 많이 묶는다. 아 그렇죠. 예, 여기서 좀. 자 78m 85m잖아요. 네네. 저는 그럼 75m로 칩니다. 예, 하다 적으셨나요 지금? 아, 예. 머릿속에 파스코. 75로 치면. 네, 75. 필드에서 75로 치면 깡맞을 거예요. 아, 딱 소리가 혹시 쉔 딱 소리는 세미 쉔크는 아니죠? 정말 딱 맞았네요. 그거 이야기한 거죠? 75. 예, 75 딱 맞았네요 정말. 야, 이거 저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설마 저렇게 말하고 안 되면 어떡하나. 머리 딱 맞았어요. 네. 네. 제 목이 마른데 물은 언제든지. 아이, 네. 그럼요. 네, 셀프입니다, 셀프. 지금 살짝 아, 커피도 마시고 싶고 막 그래요. 네. 네, 예. 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 뭐 러프잖아, 이거. 아, 러프에 놓고 36. 요거 잘 치면 정말 스탄데. 저는 요번 1m 안에 붙이면 그라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번 탑법을 한번 특이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칭으로. 그라치가 그럴까로 됐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25m 런 들어가면 됩니다. 오! 제발 올라가죠! 거기 언덕이 있어. 아, 이 방법이 아닌가? 아. 선생님, 이건 아니었나요? 스크린은. 아, 이제. 예. 그때 다릅니다. 아. 뛸 수 있으면 굴려라가 아니라, 띄울 수 있으면 띄워라. 스크린은. 아, 스크린. 아, 이거 적어놨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야. 클리어에서 굴릴 수 있으면 굴려라. 야. 띄울 수 있으면 띄워라. 정말. 야, 요거는 많은 분들이 적었다, 이거. 자, 계속 음악이네요. 요건 감성적으로 봤을 때 똑바로 해요. 13m, 14m 치세요. 전 10.5인데 10, 20m. 그렇죠. 20m. 자, 볼 스피드는 5.4. 자, 오. 20m 똑바로다 들어가면 난 스타. 아이고. 원래는 보기하는 코스에 보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파를 이거... 했으면 아마 하프로님이 되게 날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아 야 이거 요거 야 이거 지금 가보자. 야 이거 지금 8인데 0.58이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한 2m 정도 되나요 선생님? 아 예 2m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퍼팅보다는 어프로치가 나을까요? 퍼팅은 아니죠. 아 근데 장타 선수거든요. 네. 예민한 손놀림이 그 정도의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 아 예, 그러면 장타 선수라 그 정도의 느낌 어떤 감성이냐면 백스윙. 아 예 알겠습니다. 스쿠핑을 좀 넣어서 야. 약간 그리고 뒷땅성의 느낌에 뒷땅성이라면 많이 구르지 않나요? 딱 아 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야 여기서 지금 야, 레스 손님이 줄고 아. 늘고가 있어요 요 샷에 됐어요 딱 그 정도로 가는 거야. 뒷단성 느낌에 딱 캐리 3 오케이 아 넘었어요. 이게 넘었어요. 아 캐리가 어 근데 쓰긴 쓰네요. 쓰긴 쓰네요. 오 이게 쓰긴 쓰네요. 쓰네. 오 이게 쓰긴 쓰네요. 어 나 지금 살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이 쓰긴 쓰네요. 치면서 쫄았어. 어 예 맞아요. 쫄았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팔 때는 기껏 해놓고 칠 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다음번엔 더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6.83 높이 0.22. 자, 약 한 뭐 10m, 11m 예상합니다. 그렇죠. 거기다 저는 한 것만 오른쪽. 어, 세나? 오. 너 왜 이렇게 세요? 아, 여러분들 또 역할이 좀 되는 거 잠깐만. 우리 스쿼드 여기다가 좀 보정을 해야 되나? 매해마다. 아, 나 왜 이렇게 세게 쳐요? 퍼터를? 야, 희한하네. 많이 빨라졌네, 이만이.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뭐 돌렸나 볼? 어,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 브라치 선생님 버디 찬스 지금 왼쪽 예상이 되고요. 자, 6.28. 자, 언더 간다, 언더 간다. 아. 왼쪽은 보기 봤는데 치면서 오, 내리막이네요. 그렇죠, 이게. 아. 아, 좀 근데 그림이 빠른 것 같아요. 한라산이 저쪽 방향인가봐요. 한라산이 제가 봤을 때 저쪽 방향에. 심하게 있네. 6.73, 높이 0.16. 오르막, 오른쪽. 약 11m? 뭐 이쯤 되죠? 예, 그쵸. 아. 오. 방향 감각이 아직 조금. 네. 좀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의 뭔가 이 틀어짐이 저도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스크린 게임을 많이 네. 해보셔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오른쪽을 봤다고 했는데 이 교감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이 들어가야 돼요. 이 스크린 안으로. 야, 어렵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건 똑바로 볼까요? 아, 아주 미세하게. 왼쪽? 어, 살짝. 오, 나도 볼 줄 알아. 자, 4.47에 0.23. 이게... 아, 이거 어렵다. 아주 왼쪽을 미세하게. 봐요? 아주 미세하게. 아. 그러니까 똥바로 친다는 가정하에 예. 난 열리지만 말자. 아하. 아, 됐네. 아, 그렇죠. 고 느낌 말자. 알겠습니다. 아, 고 느낌. 1m, 1m. 자, 열리지만 말자, 1m. 거 봐요, 왼쪽. 아, 왼쪽이 타네. 오, 이게. 이, 그 스크린을 보는 법이 교감이 있더라고요. 어, 그렇네요. 거의 저, 그. 자, 우리 하프로님이 지금 뭐 고민할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 놓칠 거라는 둥 이런 그런 하찮은 상상을 할 필요 없어. 네. 그냥 보고 배우면 됩니다. 3.8이. 이렇게 많이 보는구나. 거리만 봐야 돼. 와, 투, 토탈 투. 와, 거의 다 안 맞네. 이거 아, 저번 방송부터 자꾸 숙연해져서. 아, 저인가요? 자, 갔다 오겠습니다. 나이스 커버!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어, 208이 뭐야? 에이, 208이면 내리막 괜찮아요. 어, 내리막 18m. 아, 너무 어려운데? 바람이면 거의 9 정도 되겠다. 야, 그럼 한 230 봐야 돼. 200. 이게 근데 파3 같은 경우는 그걸 봐야 돼요. 내리막이 있어도 내가 탄도가 높게 뜨는 사람이냐 낮게라는 사람이냐 요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여기 수치 계산으로는 네. 208에 18이니까 저는 그냥 190인데 맞바람이 또 저게 가면서 계속 받을 거란 말이야. 전 20m를 추가하겠습니다. 210을 보겠습니다. 제 감상 어떻습니까, 예. 선생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10을 치는 마음으로 치는데 자, 좋아. 야야야야야! 어 여기 오, 참 제주도지. 여기 제주도지 참나 여기 제주도야. 잘 쳤네. 잘 쳤어. 아, 지금 이게 스코어가 저희가 사실 두 분이 오고 나서부터 좀 언더파를 기대를 좀 했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죄다 오버파. 전체 오버파라.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식 그 몰리건도 하나씩 다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방송 시작 전에 그 저한테 저 김효준 그거가 연락이 왔어요. 어, 그래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몰리건 안 썼다고 그거 좀 꼭 좀 얘기해달라.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저 몰리건 안 쓰고 도와라. 몰리건 안 쓰고도 아하. 현재 2위다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최진욱 프로님 아직도 연락해요. 아, 네. 저는 일단, 예, 한 210m 저도 볼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3번 아이언. 예. 네, 3번 아이언. 오, 잘 쳤어. 야, 잘 친다. 가자.
들어갈 분위기야. 우차 좀만 더 튀어라. 아 조금 잘못 맞아가지고요. 아 예. 나랑 똑같네. 아, 좀 잘못 맞아 많이 잘못 맞아가지고요. 예. 야 손님 한 두 명 줄었죠. 아 예. 이게 좀 못 쳐도 잘 친 척 했었어야 되는데. 자 또 우리 구레츠 선생님 롱아이언 또 처음 보네요. 오 특이하게 됐어. 앤디. 어우. 716입니다. 어우. 야. 저런 걸. 와 탄도가 어 백스핀이 왜 이렇게 걸리죠? 백스핀 왜 이렇게 걸리죠? 천? 아, 선생님 멀리건 있어요. 예, 예, 예. 멀리건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멀리건 쓰겠습니다. 지금 쓰겠습니까? 아, 예. 네. 버튼 한번 누르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거 백스핀 많이 먹네요. 이상하네요. 진짜 백스핀이 저희가 스윙 타법이 다른가? 탑법이 좀 앵글이 조금 많아서 아마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 올렸어. 우와. 우와. 잘 나왔어요, 지금. 아 이거 저 카드길 맞으면 큰일 나는데. 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좋은 거. 어, 이게 더 좋네. 64,000개가 나온 거야? 이야. 제가 이건 뭐지? 라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법을요? 네, 탑법. 저는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래도 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64를 치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58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를 힘의 효율성.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4번. 53번? 그죠? 예. 4번? 네. 무드? 네. 저 4.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꼭 파악이 바랍니다. 오, 거리 맞아요. 57이에요. 오, 진짜 57이에요. 진짜 58 맞췄어. 거리 맞아요, 진짜. 와. 역시 세계 랭킹 1위. 역시 세계 랭킹 1위. 세계 랭킹 랭이 자꾸 말하지 마세요. 좀 민감해 하니까 요즘. 아, 요것도 감성적이네요. 아이고, 어렵다. 진핀 뒤가 내리막이라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네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마셨던 그 네. 탑법을 좀 써볼게요. 스크린은 네. 띄울 수 있으면 띄워라로. 네. 그럼 저는 그냥 20m를 딱 맞춰볼게요. 야 아, 우리 하 선생님 나이스. 뭔가 이게 하 선생님이 저를 좀 키우는 거가 아, 예, 예. 예 뭐 좀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좀 하 선생님 불편해 하시죠? 아이고, 이게 자꾸 이기네. 자, 자 구라치 선생님. 자, 요것도 같은 상황이에요. 15m네요. 네. 19m. 우와 잘 쳐. 레슨 손님 두 분 늦었네요. 레슨 손님 두 분 늦었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어 그 지금 뭐라고 러브샷이 좀 색달랐어요. 그러게요. 약간 저는 무조건 직선으로 뺍니다. 뭘 직선으로 빼요? 팔꿈치를 직선으로 빼서 팔꿈치가 먼저 갈 수 있고. 팔꿈치를 직선으로 빼서 팔꿈치 또 직선으로 간다고요? 네, 그러면 클럽이 안으로 많이. 우리 하 선생님 배웠죠. 자 갑니다. 14m. 저는 이걸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는 굴려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캐리를 한 9m 떨어뜨려서 4m 굴러갈게. 예. 우와. 오 정확하죠.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역시 보여주시네. 아 우리 또 우리 두 분께서 상당히 의아하셨거든요. 이렇게 일본을 리본을 지나갈 때 의심하진 않는데 네, 뭐지 아, 그냥 예, 예. 그랬는데 역시나 네.
이거는 거리만 생각해서 저는 거리만 딱 생각하고 치겠습니다. 예, 웬만하면 네. 좌측 한 두 컵 정도만 보고 거리만 생각해가지고. 예예예. 어, 예. 뭐 그래도 뭐 G2 뭐 하실 출연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 팁을. 아 예예예. 예, 예. 아,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여기로 빠지는 것보다는 예. 여기가 좋단 말이야. 아하. 여기. 아 많이 보고 아, 그러면 아 예예 아, 예. 예. 아 그럼 요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미스가 나더라도 오른쪽으로 빠지면 안 돼. 왜냐면 오른쪽으로 빠지면 너무 어려워. 경사가 있으니까. 아하. 그 당구의 그거랑 똑같네요. 다음 구를 다음 찾는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만 딱 맞추면 되잖아. 이제 많이 보고 그리고 거리를 딱 맞추면 돼. 15m. 15m. 쓸만해. 오, 오 좋다 좋다. 이게 커브까지 가면 땡큐네. 선생님의 말씀이. 아 저는. 아 선생님의 말씀이. 아 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레슨 손님 다섯 분 드셨습니다. 아, 예. 아, 레슨 손님 다섯 분 드셨습니다. 아, 선생님의 말씀이. 고마워. 이야. 예. 아. 이야. 이게 아무래도 레슨계에 이게 종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 이게 잘 치고 못 치고 이거에 예. 따라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요건 소름이었어요. 요거 하나에 들어간다고.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유, 걸어서 한번 내주시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어 뭐예요? 아이고. 어. 왜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뭐야? 뭐 어디다 친 거예요? 어 오른쪽에 쳤어요. 펄프롱님이 하셨는데 너무 심취하신 거 아니에요? 저 멀리건 하나 쓰겠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지금 멀리건 있잖아요. 멀리건에서요? 아, 네 저 쓰겠습니다. 아 예. 어, 저는 이게 억울해서. 그러면 네. 이거 멀리건 사용은 이거는 오케이일 겁니다. 네. 왜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눌러도요? 자 보면 아 맞네 자 뭐야? 보면 오른쪽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오른쪽 있잖아요. 예 있죠 있죠. 예 네. 예, 있죠. 자 보세요. 아니 근데 있어도 너무 세잖아요 그런 거. 아 선생님이 알려줬잖아요 저한테. 짧은 거 그냥 팍 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안 봐야죠. 안 본다고요? 네, 안 야 이걸 안 본다고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당겨지지만 않게 치면 되겠는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네. 거의 똑바로 외에서 그렇죠 약간 진짜 똑바로 열렸을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마저도 묵는지하고 그거 아니야? 맞아요 그마저도 내가 제가 단점이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어요 아. 4번. 야, 예. 이제 자, 지금 현재 아... 2분 1등 하고 있고요. 지금 3명이 스코어가 다 똑같아요. 원 좁다, 오바. 좁다. 아, 지금 너무 좁다. 막가람이죠. 저 정도만. 10.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톤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톤 진짜. 야, 그래도 그래. 그래도 뭐 장타 선수인데. 장타용 드라이버 꺼내서 치셔도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오늘 스코어 내러 와가지고 코스 온 거라 가지고. 뭐지? 오 잘 쳐. 오 낮은 탄도로. 예 바람이 많아가지고 좀 낮은 탄도를 유도했습니다. 유도하셨습니다. 아 예 유도한 겁니다. 아 예. 유도한 겁니다. 대도신 건 유도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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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등치가 싫음 아니면 유도죠. 유도, 유도. 아, 두 분이 아직은 어색해가지고. 아, 예, 오늘 처음 돼가지고. 뭐, 뭐, 그래요. 사실 뭐. 자, 우리 하 선생님,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친다는 거죠? 오, 괜찮아요. 아, 역시. 아, 나갔던 몸도 준비한다고. 저희 관전 포인트가. 우리 하 선생님으로 시선이 좀 바뀐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관전 포인트가 한 선생님이에요. 저 파포 오른하고 난 뒤부터 몸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 아, 홀인원. 아, 멋있습니다. 제가 홀인원 영상 3시간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봤어요.
근거 할 때 진짜 한 일주일을 아파가지고 알아 누웠었어.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네. 3시간 동안 공을 치니까. 근데 한 선생님이 1시간 20분 동안 드라이브 쳤어. 드라이브 쳤잖아요. 그것도 볼 스피드가 68 나와야 되는 건가? 다크서클이 내려오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6, 67의 선상이 아니었어. 68 선상이었죠. 68 선상. 자, 저는 뭐 의미 없는 뭐 거라. 아, 참 우리 김유근 선 그 프로님께서는 저를 그때 네 지면을 아 예 예 지면과 이렇게 팔과 이렇게 교차되는 털어였죠. 예, 교차되는 힘으로 털어야 됩니다. 네. 빨래를 털듯이 털었죠. 예, 아 좋습니다. 네, 털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털어라고 해서 오, 오! 야 털었어 진짜 65.6 조금만 빗 맞았으면 죽을 뻔했어. 야 진짜 65.6 아우 역시 제가 레슨 고수 찍고 참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거리가 좋나 지금? 아 설마요. 내가 어떻게 한 선생님 이깁니까? 야 근데 지금 0.01 아 네 구라치 선생님이 백스핀이 많아서 낮게 가셔야 될 건데 이번에 됐다. 이번에 낮게 쳤어. 됐다. 야, 나왔습니다. 아까 74인데 백스핀 1900. 수가 좋죠. 내가 먼저 0.01? 아, 0.1m군요. 그래도 선생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 거리 붙으면 예. 그때 우리 필드 가서 거리에 조금 졌다고 그 소문도 봤습니다. 그 편집이 어마어마하게 됐잖아. 그 이겼을 때 순간 내 말 들려요! 타이틀 1번! 자 차곤차곤이 오케이 차근차근히 갑시다. 아이 그 또 왜 또 러프야. 아 참나. 저는 좁으니까 좀 안전하게. 어? 아 이거 좁았었어요? 네 엄청 좁아요. 세컨도 좁아. 역시 골프는 모르고 쳐야 돼. 아 나이스 굿샷. 아 공이? 야 내가 만약에 저거 알고 쳤으면 더 쫄아가지고 나갔다. 알고 쳤으면 못 쳐. 저거 알았습니다. 쫄아가지고. 자 레이업을 해야 되겠군요. 레이업 해야죠. 레이업 해야죠. 근데 아니 이건 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요? 거기 아닙니다. 그냥 침대. 그냥 놓고 치십니다. 페어웨이는 네, 예, 그냥 거기서 치는 겁니다. 예. 그, 좀, 그래도 치긴 치시죠. 지금, 손 놀림이. 그렇죠. 어떤 분은 손 놀림이. 회원님들하고 예. 가끔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회원님이 치시잖아요. 회원님들이 예. 한번 치자면. 아오, 굿샷. 손 놀림이 무섭지가 않고. 그럼요, 예사롭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뭐, 저기, 아, 나 안 쳐요 이랬다가도 댓글로도 나와요. 아, 예. 김프로! 왜 거기서 거짓말 치나? 이러면서 그 댓글에 나오죠. 그 친구 진짜, 미국에 진짜. 계신 분들도 네. 미국에 계신 학생분들도 댓글 달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 네. 지금 좀 많이 응원하고 네.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연락 많이 오셨죠? 네, 많이 왔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이거 그렇지, 일단 한번 끊어야 네, 거. 네. 그냥 100m 근처에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와, 잠깐. 괜찮아요. 그래? 나는 러프라서 그렇지. 저까지 가는 줄 알았어. 빠른 게 어떻게 저렇게 빠른? 아, 좀 덩치가 있는데 되게 빨라요. 유도하셨어. 유도했다고요? 아, 저 태권도. 태권도. 예, 선수 출신입니다. 예. 구라치 선생님? 네. 구라치 선생님은 혹시 젊었을 때 네. 무슨 운동한 거 있나요? 저는 뭐. 구기는 좀 웬만큼 다 구기? 예, 뭐 네, 테니스 예? 테니스 아 테니스 아, 역시 저는 왜 안 물어봐요? 저는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예. 이분은 지역을 가잖아요? 예 지역을 다 살아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뭐 그게 더 신기해요. 네. 내 고향은 마산, 초등학교는 창원. 마산입니까? 마산. 아, 이것도 마산입니까? 그리고 아, 또 부산에 또 집이 있고 부산 신안. 또 부산 팬분들도 지금 높으세요. 어, 네. 아, 네, 네, 네. 어, 제가 혹시나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지역 얘기하다가 또 자, 154m의 내리막 4. 지금 맞바람 감성적으로 7, 8. 7, 8. 네. 60 정도 돼요. 와, 진짜. 와, 샷감 좋네. 오, 샷 좋다. 오. 야, 야, 이거 오. 좋다. 이거 느낌 좋다. 느낌 좋아. 와! 아니, 스윙이 되게 아이언이 아우 깔끔한데요? 예? 네? 어, 나는 내심 저기로 벙커 때릴까봐 겁났어. 아이언 아이언 레슨 한번 받아야 되겠어요. 뭔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딱 이런 감성 있네요. 예. 네. 그 탄법은 뭐라고 명칭이 있나요? 저는 왼팔로만. 아, 왼팔로만. 네, 왼팔이 주가 돼서 백스윙도 그렇고 다운스윙도 네. 왼팔. 아이언 칠 때요? 드라이버도 다 똑같은 방식인데 네. 저번에 그때 찍고 턴 할 때는 네. 워낙 그 회원님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이 오른손을 너무 많이 쓰시니까 네. 제대로 나와서 턱이라도 하라고 네. 찍고 턴을 한 거고 네. 조금 어드밴스 하신 분들은 이제 왼팔을 강조하죠. 아. 얘가 열어줘야지 열어줘야지 얘가 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디를 열어요? 그러니까 보통 손목을 쓰거나 손을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덮여가지고 슬라이스 나거나 이렇게 훅이 네, 네. 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신체에서 관절에서 얘가 팔꿈치가 나와버리면 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요. 팔꿈치가 나가면? 예, 팔꿈치가 타겟 쪽으로 나가. 나가면 그러면 앞으로 몸이 밀리는 것도 얘가 나가버리니까 다 막아주게 되고. 선생님 멋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팔꿈치가 나가버리면 이렇게 팔꿈치가 나가버리면 네, 팔꿈치가 나가버리면 선생님 팔꿈치를 먼저 빼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그 선생님 그 레슨 되게 빠져들지 않아요? 묘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자, 140이에요. 145. 150. 좀 8번을 잡았고요. 네. 자, 전 이렇게 치면 오케이, 좀 오케이, 조금 슬라이스 날 것 같지만 한번 몸을 열면서 한번 네. 와 오, 이거 그렇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한번 보셨죠? 네, 진짜 한번 보셨죠? 네. 이렇게 한 거. 네. 이야, 공이 똑바로 가네. 왜냐하면 볼의 방향은 왼팔이기 때문에. 이야, 소름. 선생님, 이거 아이언 한번 모셔야 되겠나요? 이야. 사실, 그 선생님, 그 방송 그 나고 나서 댓글에 호불호가 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욕을 뭐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아니, 약간 호불호가 제가, 있었어요, 댓글에. 제가 원래 레슨을 하더라도 제가 제한테 취해가지고. 취해서. 가끔 이렇게 반말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아, 반말? 저한테? 제가, 아니, 그때 제가, 방송에서?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말을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네. 제가 다음 걸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아침에 그래서 제 있는 그 연습소에 제 별명이 아침 깡패라고. 아침 깡패. 어쩐지 약간 좀 제가 조금 과하게 프레셔를 주는 스타일이라. 그럼 안 되면 레슨에 시간 없이 들 때까지 제가 시키고. 그래서 이제 막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컴플레인 있으시다가 저 사람 저런 놈인갑다 싶으시니까 이제 열정으로 봐주시니까 이제 제가 감사한. 이야, 저는 뭐 반말 이건 잘 몰랐는데 왜 시청님한테 그랬었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자, 120. 야, 아, 선생님 따라해가지고 밀렸죠? 이게 드로우가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또 한번 AS를 한번 볼게요. 저는 100m의 앞바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바람이 좀 세서 110에 그러면 110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11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8도 하프를 조금 더 세게 하프 친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잘 치고. 네, 뭐 또
의외로 장타 선수분들이 아이언샷이 좋은 거에 좀 살짝 놀라겠어요. 와. 탄도. 야, 너무 세다. 그렇지 선생님, 이게 상의 무슨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탄도. 이게 탄도. 힘이 세대요. 힘 세요. 그냥. 네, 힘 세요. 힘 세어요. 세요. 아, 그러면 이거는 띄울 수 있으면 무조건 띄워라. 예. 아, 그렇죠. 이건 뭐 안 띄우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 메시지가 발사각에 따라서 추가 발사는 뭡니까? 네. 저기 탄도가 낮으면 네. 풀에 걸려서 편하게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충분히 높여야 된다. 네네. 18m. 잘했어. 오, 나쁘지 않아. 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았어. 예. 저 정도면 정도인데요. 예. 이 정도면. 나 거리 한번 좀 맞추자 이제. 자, 요거 한번 우리 또 마법스러운 퍼팅 한번 들어가줘야 또 야. 저 우린 아무리 봐도 몰라요. 저 위치에 지금 보면 야.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아주. 이거 저건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접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진짜. 11m 오. 거리 맞춰야 되는데. 와. 맞추. 저 정도면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거리는 맞췄어요. 이제 거리가 좀 아니었네. 자, 야, 어렵다. 어렵네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이거 일단은 왼쪽 출발했다가. 이건 무조건 왼쪽인가요? 처음 할 때부터 왼쪽이 많이 타겠는데요. 치자면서 훅 가요? 네. 7.31. 사살 첫 줄? 이제 반대로. 반대로. 나이스, 나이스. 저 정도만 해도. 근데 생각보다 저걸 지금 그림을 외워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아, 저거를 이렇게 한 거를 내가 옆에서 보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외우는 거죠. 이게 그림을. 오른쪽을 봐야 되죠. 반컵 정도? 네, 저는 뭐 학생 입장에서 보면 똑바로 왼쪽은 아니다 이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은 아니다. 네, 왼쪽은 아니다. 저 그림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똑바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킨 대로 잘하니까. 약했으면 들어갔다. 약했으면 들어갔다. 잠깐만! 버디 찬스란 말이야? 요거 내가 누면은 가만히 있어. 선두권이야. 왼쪽에. 좋아. 한 컵 가겠습니다. 왼쪽 한 컵 가겠습니다. 네. 나이스! 우리 한 선생님이 한 컵 열을 때 안 흔들렸어요. 제가 지금 선두권으로! 자, 여기서 한번, 잠깐만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선두권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심장 2분. 네. 지금, 다른 모든 분들. 네. 워너바. 네. 워너바 씨. 다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재 플레이를 해보니까 좀.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선생님 이거 뭐 좀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에요? 아, 잘 쳐요. 저랑 네. 동타 치고 계시니까 잘 쳐요. 어느 순간부터 그 하 선생님의 플레이가 여기서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또 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이게 저랑 비슷한데 뭐 우승도 하시겠어요 이러다가. 네. 제가 항상 하 선생님이랑 플레이 하면 라인 올 때 이 생각이 가득해요. 나도 잘하면 G2 되겠다. 근데 이제 라인 나머지 나우이원에 가면 나의 생각은 잘못했구나. 이런 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아무래도 교육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라 현재까지 선생님이 두 분의 예. 그 평가를 좀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우리 그레치 선생님은 이제 우리 그 백스핀 양에 대한 것만 네. 조금 이제 감만 잡으시면 선생님 백스핀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헤드 덮으면 돼요. 덮으면 돼요? 네. 그럼 열리는 건가요?
열린다는 것보다 그냥 릴리스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나는 좋아하는 약간 그 몸 팔꿈치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백스핀 많은 이유는 앞으로 리드를 많이 못해서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네. 아직 안 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이게 뿌려주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멈춰버리니까 이렇게 백스핀이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여기서 할 말이 또 하나 생기네요. 네. 아 여기서 예 아 이거는 분명히 어택 앵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택 앵글? 예, 어택 앵글이 아,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네. 백스핀이 생기는 것이다 네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너무 왼쪽으로 빨리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체중을 오른발에 놔두면 분명히 백스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야 역시 지가 예. 뿅이에요. 아, 아 예, 인정하는 예. 게 네. 제가 그런 것까지 있는다고? 근데 어택 앵글이 예, 그럼요. 네. 그럼 뭐 일단 예. 뭐 각자 또 전문 분야니까 자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 또 보면서 여러분들 또 그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또 댓글도 또 다 남겨주실 거라 믿고요. 자 나머지 이제부터 5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네.